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아, 여러분들. 제 댓글이 항상 써줬죠. 빨리 이 GV80 신형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오곤 했는데 드디어 출고기를 찍게 됐습니다. 2.5. 사실은 저희 삼촌이 저희가 GV80 타는 걸 보고 GV80 좀 좋아 보이는데 막 저한테 엄청나게 막 물어봤어요. 2.5로 사야 되냐? 3.5로 사야 되냐? 옵션은 뭘 넣는 게 좋냐? 막 전화 한번 하면 한 시간을 통화하고 막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차 가격이 지금 올랐잖아요. 얼마예요? 시작 가격이 6,930만 원인데 삼촌이 나랑 옵션 얘기하 다가 화가 났나 봐. 다 때려 넣었어요. 9,259만 원. 대박이죠. 우리 차가 똑같은 2.5인데 7,800이 뽑았거든요. 무려 가격 차이가 거의 1,400만 원이 나요.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오른 만큼 막 기본적인 옵션이랑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가 진짜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좋아졌더라고요. 사실 저희가 GV80 살 때만 해도 사실 프리미엄 막 난리 막 이런 건 아니었잖아. 그냥 좀 새롭게 나온 비싼 국산 SUV? 사람들이 별로 프리미엄이라고 별로 인정하는 분이 그치. 인정하지 않았어. 그러다가 타이거 우즈가 해외에서 그거 타고 한 바퀴 굴렀는데 살아나고 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더니 지금은요 제네시스 타면 어떤 이미지예요? 찐 부자들이 타는 차. 참고로 저희 삼촌도요 이 전차가 X5 하이브리드였어요. 그걸 타는데 수입차 막 관리 힘들고 막 수리하러 다니기 힘들고 보증 끝나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야. 그래서 저를 따라서 GV80 2.5를 그대로 따라 샀는데 대만족을 하더라고요. 우리 거 보다가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? 일단 그릴, 그 이중 메쉬 그릴 있잖아요. 요게 나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도로에서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. 제일 많이 보는 게 요 밑에 그릴 요 범퍼 라인 부분 있잖아요. 요런 데 라인이라든지 요 밑에 하단 라인 요런 데가 아예 분리를 해놓으니까 전에 모델보다 확실히 스포티해졌죠. 나는 젊은데 옛날 모델 타고 우리 삼촌은 60대인데 이렇게 젊은 모델을 타고 되겠어요? 정말 저희 삼촌이 원래 경찰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잘못 말하면 잡혀가니까. 그리고 저는 요 패턴 있잖아요. 요번에 기어스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. 근데 이거 되게 매트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진짜 이 스포티한 느낌하고 요 바뀐 기옷의 패턴이 너무 잘 어울려요. 근데 진짜 9,200이나 소리 난다. 근데 또 삼촌이 너무 타는 거예요. 옵션을 다 넣어서 그렇지 한 제 생각에는 8,000 중반대 정도로 세팅을 하면 딱 알맞거든요. 2.5 정도 사면 딱이긴 해요. 진짜 3.5는 좀 과해요. 이쪽에 깍두기로 들어간 것도 보여요? 이게 진짜 엄청 기술력인 거거든요. 두 줄 라인에 실제로 엄청 밝아요. 한층 더 진보된 MLA인데 진짜 앞에 차 없고 진짜 먼 길까지 막 어둠이 깔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진짜 시인성이 좋더라고요. 국산 차도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. 네, X5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삼촌은. 남자는 60대여도 차를 사랑하고 차는 진짜 남자의 장난감이잖아. 굳이 22인치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승차감도 더 좋고 연비도 더 잘 나온다. 하지만 멋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상남자죠. 네,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? 이제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. 근데 포피 브레이크는 밟았다 하면 그냥 꽂히거든요. 이 정도 되면은 확실히 22인치 보니까 20인치가 좀 없어 보이긴 하네. 하지만 전 추천은 20인치예요. 그래서 요 휠 옵션만 250만원, 3.5로 가자면 120만원 밖에 안 돼서 엔진마다 좀 옵션 가격 차이가 있어요. 이번에는 진짜 두 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두 줄, 휠도 두 줄, 요 옆에 두 줄,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두 줄.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 나올 차들은 이렇게 두 줄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살려서 나올 것 같고요. 삼촌 지금 애들 다 컸거든요. 아들이 군인이에요.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. 간부. 그런데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넣었어요. 이거 49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. 애들 탈 일이 전혀 없는데 손자. 손자를 위해서 넣었구나. 이게 또 제 추천 옵션이 파플러 패키지 있잖아요. 그 710만원짜리 거기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255만원짜리 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차에 없는 거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? 고스트도어 클로징. 우리 맨날 문 닫으라고 쾅쾅 닫고 이러잖아. 안 닫혔다고. 얘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. 실내 진짜 이거는 진리. 디자인 셀렉션 2 옵션. 여기 나파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싸이게 되거든요. 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300만원. 근데 이런 데가 만져보잖아요. 근데 진짜 나파가죽이라 요 팔걸이 부분까지. 그리고 우리 저번에 벤츠 찍었던 거는 팔걸이라든지 그리고 요쪽 대시보드 요런 데는 나파가 또 아니었거든요. 그냥 일반 천연가죽이었는데 얘는 요런 데까지도 다 둘러싸져 있어서 고급감은 확실히 다르죠. 좋다. 진짜 업그레이드 된 게 좋네. 그리고 여기다 뱅앤올룹슨까지 넣으셨네. 근데 뱅앤올룹슨 옵션은 진짜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넣거든요. 이거 얼마예요? 이거 190만원. 와! 워낙 이런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꼭 굳이 노래 상관없이. 근데 요 뱅앤올룹슨 패키지를 넣어야만 여기 액티브 로드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차 밑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얘가 다 막아주거든요. 잠깐만, 내가 이거 삼촌보다 먼저 안 잡아도 되나 이거? 일단 시트 느낌이랑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고 괜히 막 더 좋은 느낌.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보여요? 저처럼 허벅지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타면 되게 편하거든요. 특히 오랫동안 정차 있거나 할 때. 그리고 난 제일 괜찮은 게 이 핸들 디자인.
얘는 더 이상 럭비가 떠오르지 않아요. 이 핸들 디자인도 이게 보시면 투톤이에요, 투톤. 투톤이 되게 고급지거든요, 이렇게 보시면은.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돼 있고 색상을 워낙 잘 골랐어요. 정말 때 타기 싫다는 의지가 들려있다. 삼촌이 또 그 호피디님하고 거의 삐까셀이잖아요. 진짜 그 결벽까지는 아니고 정리, 청소, 차에 진짜 이만한 부스러기 하나 떨어진 거 싫어해. 그러다 보니까 요 색깔로 고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쪽 디자인이 다들 그 이제 좀 고급스러움이 사라졌다, 개성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똥피디 그 차주로서 바뀐 요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? 요 부분은 네. 그냥 기존이 더 나은 것 같고요. 아 뭔가 그 우아한 느낌? 여기는 이제 너무 다른 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요거는 부럽고요. 이거 몇 인치인 줄 알아요? 27.2인치.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가 다 이런 커브드로 나오긴 해요. 이 넓은 함이 되게 보기는 좋은데 이쪽 보시면은 경계선이 없잖아요. 하나의 화면 같이 나오는. 좀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이쪽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야 밖에 또 지금 눈 엄청 오고 있거든요, 알죠? 눈 온다고 이쪽이 다 이렇게 설산으로 돼 있네. 그때 우리가 현대차 찍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어요? 여기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면은 유튜브랑 이런 게 없었잖아요. 넷플릭스 같은 게. 얘는 이게 있거든요. 제네시스만 뭔가 럭셔리 차라서 이런 걸 다 넣어준 것 같고 아직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눌러서 보여주고 싶은데 가입이 안 돼 있어. 가입을 해야지만 이제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촌 몰래 가입 한번 해? 어떻게 가입 좀 해? 아쉽네요. 자, 지금 이게 뱅앤올룹슨 자이언의 소리거든? 어떻게 들려와요? 되게 입체적으로 들려요. 지금 보면은 요쪽에서 막 3D로 다 들리죠? 어때요? 지금 저 뒤에서 서라운드로 야 진짜 이 옵션 늘만하다. 여러분 이게 190만원짜리 뱅앤올룹슨 옵션인데 여기 서라운드로만 딱 바꿔주시면은 야 이런 게 있어요? 아 여러분 뱅앤올룹슨 옵션은 진짜 넣을만합니다. 이걸로 음악 듣는다고 생각해봐요. 뉴 크리에이터라고 이게 또 시작을 눌러주잖아요. 그럼 요쪽에서 여기에 맞게 음악이라든지 조명 이 방향제 요거까지 싹 다 나오면서 우리 차에 이런 거 없잖아. 열받네. 이거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고 풀체인지에 가까운 것 같아. 실내는 내가 보기엔 거의 풀체인지급이야. 보시면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 살짝 대각으로 돼 있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핸드폰을 넣어놔도 보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은 충전을 할 때도 순간 고개만 내리면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런데도 이제 그린스타일로 좀 바뀌었는데 부럽나요? 부럽죠. 이 촉감이 달라. 만져봐. 스왈로브스키 같아. 여기 컵홀더도 벤티 사이즈로 커진 거 알아요? 몰랐어요. 네, 여기 이제 되게 큰 컵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. 우리 건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런 코롬 라인이라든지 이쪽에 앰비언트 누드 등이 살짝 올라와 주잖아요. 이게 어두운 데서 보면은 그렇게 또 느낌이 있거든요, 사실. 이 바뀐 실내가 사실 개성은 없고 좀 스포티해 보이고 우아함은 좀 떨어졌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. 근데 이렇게 삼촌처럼 우드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60대면은 우드 선택 잘하신 것 같고 나는 아직 안 할 것 같아.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만져봐봐. 만지면 실제 나무의 결이 다 느껴져. 그냥 이런 나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이게 또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송피디 이거 보여? 엉뜨? 요즘 겨울에 이거 무조건 필수인 거 알죠? 엉뜨는 다 되죠. 내가 이거만 된다고 이걸 한 눌러봤겠어요? 못 되는데. 엉덩이 뜨겁지만 팔은 추웠어? 안 추웠어요? 여기에도 이제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. 부럽다. 그죠? 왜냐면은 제 A8에도 팔걸이 열선이 나오거든요. 진짜 따뜻해요.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. 근데 우리 GV80은 추워. 엉덩이는 따뜻한데 엉덩이만 따뜻하고 딴 데가 추워. 괜찮아. 여기 꽉 잡으면 돼. 여기 럭비공을 꽉 잡아. 이렇게 손 시려우니까 이렇게. 요 핸들도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식이어가지고 반자율 주행 같은 걸 키더라도 한번 손을 잡고 살짝씩 흔들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직접 그립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돼. 이렇게만 해줘도 핸들을 잡으라는 이 경고가 안 나와요. 가격이 오른 만큼 개선된 게 되게 많아요.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잖아요. 샤라랑. 여기서 이제 후방 카메라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. 잘 보여요? 잘 보이네요. 이 버튼은 뭘까요? 이건 이제 지문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. 지문 인식해서 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 외에는 탔을 때 이 정보가 이렇게 뜨지 않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요? 왜냐면 이 지문이 솔직히 정말 활용도가 떨어지긴 해. 많이 안 쓰잖아요. 근데 우리 삼촌 경찰이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해야지. 어때? 뒷모습은 좀 바뀐 게 느껴져요? 여기? 여기가 다른가? 우리 건 배기구가 있잖아요. 네, 이제부터는 배기구가 없어요. 이렇게 모양만 나오게 됐는데 사실 배기구 있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아요? 얘는 없는 것도 이제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배기구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나쁘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. 난 배기구가 있다. 얘는 없다. 이 빌트인 캠 패키지 85만원짜리를 넣어야 이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나와요.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내가 얼굴을 비춰줬던 전자식 룸미러 카메라고 요쪽이 또 후방 카메라. 솔직히 알겠죠? 요 차 뒤에서는 뭐 했다면 다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카메라가 많고요. 이 외에 뭐 변한 거는 딱히 없어요. 얘도 여는 거 그대로 버튼 그대로 있네요. 요건 5인승이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3열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네요. 정말 이런 거 보면 좀 살짝 이제 페이스리프트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요 실내는 이제
좀 부러운 게 2열 컴포트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게 파퓰러 패키지를 넣으면은 그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? 얘는 이제 잔동으로 된다는 거. 우리 다 수동으로 했잖아요. 그리고 나는 국산 SUV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. 그리고 삼촌이 X5에서 진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삼촌 X5는 이게 등받이 조절이 이거야, 이거. 모든 차주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7인승에 등받이 조절 되는 걸로 막 고르더라고요. X5를 살 때. 국산 차는 이런 거 되게 후회. 정말 많이 눕혀져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편의성 같은 경우는 왜 수입차들은 그렇게 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. 거기에다가 이 선블라이드 있잖아요. 이게 자동이거든요. 이거 자동이고 수동일 때 차이점 알죠? 우리 또 오너로서 100번 얘기. 수동일 때는 항상 운전석에서 뒷좌석까지 뛰어와서 올려주고 아이가 갑자기 나 창밖을 보고 싶어요. 지금 내릴 데가 없단다. 이걸 위해서도 휴게소를 갔다 와야 돼.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. 야, 2열 컴포트가 이게 좋네. 페이스리프트 전 저희 모델은 이게 수갑이 튀어나오잖아요. 삼촌한테 바꾸자 그러자. 삼촌 수갑 있어야 되지 않아요? 튀어나온 거 이거? 요거는 이제 고정형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죠. 이게 크롬 장식까지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컵을 꽂아놓고 먹을 수 있는. 근데 완전히 최고급형 막 G90 같은 차는 아니라 팔걸이 쪽 부분에 엄청 많이 공을 들이진 않았어요. 그리고 여기 원래 후석 스마트 TV를 달 수가 있거든요. 오, 300만원짜리? 사람들이 그전에 왜 이걸 잘 안 썼어요? 거의 있어봤자 무용지물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독립되게 각각 리모컨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스트리밍이 다 돼요.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. 그러면 좀 활용도가 높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각자 리모컨이 더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 거고. 근데 이건 이제 옵션이 300만원이다 보니까 요조 갈등을 하게 돼요. CV80을 타면서 아, 이런 옵션까지 넣어야 돼? 요런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. 진짜 옵션 많이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옵션도 넣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밖에 눈 오는 거 보여요? 오늘 눈 진짜 많이 와. 저희 거 GV80 타고 갈 때 뭐가 제일 안전하고 좋았어요? 사륜. 그렇죠. 요 차도 이제 사륜 옵션 35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터레인 모드로 우리 눈길 모드로 달렸잖아요. 어느 순간 그 안정감 알죠? 그 안정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차를 사든 웬만하면 사륜 옵션은 한 번쯤 넣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차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 진짜 가끔 한두 번 있거든요. 근데 그 한두 번 때 죽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나는 사륜 옵션은 진짜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오늘 이게 우리가 좀 시승까지 좀 했어야 되는데 아직 번호판도 안 달렸어요. 지금 이제 그 삼촌이 이 차를 가지러 오고 있는데 야, 번호판만 좀 달려 있었으면 좀 운전을 해보면서 좀 얘기를 해줄 텐데. 근데 시승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또 빌려서 이걸 찍을 건데 또 제가 저번에 GV80 쿠페 찍은 거 있잖아요. 이 차가 가장 많이 변한 게 뭐예요? 일단 그 전면의 어퍼함이라든지 후면 하이드로 부시 이쪽이 다 개선을 해가지고 승차감 달라진 거 느껴졌죠. 이 차가 가장 부족한 게 다 있어. 다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을 끝내 안 넣어주더라고. 끝끝내 그런 거 이제 승차감 개선을 해가지고 막 잔진동 떨림. 우리 차 탈 때는 살짝 그 티볼리 탈 때 그 느낌 있잖아요. 아니야. 아, 그 정도는 아니에요? 난 그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.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게 다 개선이 돼가지고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주행이라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 차를 진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2.5로 사시는 걸 진짜 강추드려요. 그리고 나는 옵션 추천도 궁금해. 일단은 연비 때문에 2.5를 사야 돼요. 아, 이 차가 22인치로 하잖아요. 그럼 2.5로 해도 공인 연비가 한 8km 이 정도 나와요. 3.5로 가면 7km. 우리 GV80도 운전했다 하면 주유소 가잖아요. 지긋지긋한가요? 방금도 오다가 갔다 왔어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연비가 안 좋은 차고 디젤도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빨리 요거 좀 하이브리드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옵션 추천. 일단 파퓰러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그래야만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막 서라운드 뷰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와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있어요. 파퓰러 패키지에. 기본적으로 그거 넣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거는 사실 없어도 돼요. 근데 이런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라든지 이런 옵션이 크게 필요 없으면은 그리고 요 휠은 20인치. 20인치로 달아도 포피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오거든요. 그 정도만 넣고 저 2열도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2열 컴포트. 근데 이제 이미 파퓰러를 넣으면 이미 들어가니까 그 정도만 했을 때 한 8천 중반대? 요 정도로 뽑으면 아주 가성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나 병 있나 봐, 병. 이거 좀 뜯고 싶어, 이렇게. 뭔가 삼촌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야. 영상 볼 때까지만 이렇게 비밀로 하면 되지.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거 빨리 삼촌한테 빌려서 저희 거랑 좀 구형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그래서 중고로 구형 GV80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신형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이제 또 운전을 하면서 2.5 이것도 300마력이 넘거든요. 충분히 탈만한지 아니면 무조건 3.5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운전하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. 나는 찐 오너니까 완벽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상 재벌했습니다. 아, 그리고 GV80이 저공의 차량이래요. 이제 공영 주차장이랑 이런데 다 50% 할인이 되는 거야. 아니 가격이 9,000만 원이 넘는데 저공의 차량에서 할인도 받고 연비도 똑같은 차. 근데 이건 좋네. 여러분들 진짜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. 야, 인기 더 많아지겠는데요.